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쇼핑몰 입점 갈등을 빚었던 남학신도시에 창고형 대형 매장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쇼핑몰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상권이 아예 붕괴될 우려를 낳으면서 갈등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남학신도시에 문을 연 롯데 아울렛입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사한 결과 대형 매장의 영향으로 주변 상권의 매출이 27.4% 줄었고 금액으로는 330억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대형 매장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데 아울렛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창고형 대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 허가와 착공 신고를 마쳤습니다. 규모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건축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대규모 점포는 안 된다. 뭐 지역 상공인들하고 해결해주지 마라.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입점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대형 매장까지 또 들어선다면 지역 상권이 아예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공룡마트로 불리는 창고형 매장은 남학은 물론 인근 시군 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남권의 골목 상권마저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상권도 살기 어렵지만 우리 지역 경제 또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